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제 눈이 엄청 왔네요. 그리고 차들 뭐 시동도 안 걸리고, 제 차도 오늘 시동 못 걸려가지고, 그 기사 불러서 충전했는데, 엄청 추워요. 내일은 더 춥다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좀 조심하세요. 저희가 오늘 또 출국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온라인 방문 예약 예외 대상자 알림. 출입국 관리법 시행령 제34조의 이에 따라 체류 자격 외 활동 허가 신청, 근무처의 변경 추가 허가 신청 신고 포함, 체류 자격 부여 신청, 체류 자격 변경 허가 신청, 체류 기간 연장 허가 신청, 외국인 등록 신청,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온라인 방문 예약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임산부, 장애인 등 온라인 방문 예약이 어려우신 분들은 예외적으로 방문 예약하지 않고 방문하셔도 처리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아래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추가로 지참하여 관할 출입국 외국인 관서에 방문 후 업무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대상자는 임산부, 출산한 여성은 출산한 날부터 1년 이내, 그럼 입증 서류는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진단서, 초음파 사진 등, 그다음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기존 장애 1에서 3등급, 그럼 서류는 장애인 관련 증명서, 만 70세 이상의 고령자, 여권, 외국인 등록증 등 생년월일을 알수 있는 신분 증명서, 전산 상의 사유로 방문 예약이 불가능한 외국인, 해당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